전 세계를 소두증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지카 바이러스. 그래도 우리나라는 3월에 첫 감염자가 나온 뒤로는 한동안 잠잠했죠. 그래서 이대로 안심해도 되나 보다 했더니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4월 말에 두 번째, 세 번째 감염자가 발견이 되더니 며칠 전에는 임산부 감염자까지 나왔죠. 게다가 최근에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도 국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서울 도심의 산 공원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모기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 계절인데 이거 좀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30년간 모기를 연구해온 모기 박사님이세요. 고신대 보건환경학과 이동규 교수 연결을 해보죠. 아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4명의 감염자는 모두 외국에서 모기에 물려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국내 감염은 없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던 건데 흰줄 순모기가 올 들어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게 이제 활동 시기가 이 알루 월동을 하거든요. 예, 예. 그 이제 알루 월동했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한 봄철이 되면 부화를 해서 이제 유충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예. 봄철에는 기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좀 느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4월 말쯤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성충이요. 그래요. 예, 그러다 이번에 네 마리가 잡혔습니다. 네 마리가? 네네. 그럼 발견만 안 됐을 뿐이지 다른 지역에도 서식할 가능성이 있단 건가요? 아, 그럼요. 충분히 있죠. 이거 이제 기온이 높으면은 성충이 빨리 발견이 되죠. 그런 거군요. 아니, 네. 얘들이 원래 우리나라에 사는 녀석들입니까? 아니면 올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종류고요. 우리나라 전역에 다 분포하고 있는 종류입니다. 그럼 전체 모기 분포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흰줄 순모기라고 보면 되나요? 네, 대략 보면 약 2%에서 3% 정도 나오거든요. 100마리 중에 두세 예. 마리는 흰줄 모기. 자, 그럼 여기에 물리면 우리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겁니까? 그 물렸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환자를 물었을 때 그 환자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모기한테는 옮겨지고 예, 예. 그 보유하고 있는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 때 이제 걸리게 되는데 아. 국내는 이제 지금까지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도 없었고요, 모기에. 또 환자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된 적이 없었죠. 흰줄 순모기나 이집트 순모기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는 건 맞지만 네. 그 모기 자체로부터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지카에 감염되어 온 사람이 흰줄 순모기에 물려요. 네. 그럼 이제 그 흰줄 순모기가 감염 상태가 되고 네. 개가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또 물면 그 사람이 2차 감염이 되는 이런 식인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흰줄 순모기, 육안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류가 빨간 진모기인데 예, 예. 여기 크기가 한 6.5m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는 그 모기, 뒤가 빨간. 네. 예. 근데 흰줄 순모기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한 4.5mm 정도 되니까 좀 많이 작은데 예, 예. 전체가 새까맣습니다. 까맣고 가슴 등판에 세로로 흰 줄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뒷다리 마지막 끝마디가 흰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물리기 전에 관찰할 일은 별로 없을 거고 그렇죠. 잡은 다음에 한 번쯤 봐야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흰 줄 순목인 것 같다 하면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증상을.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 종류가 낮에 흡혈하는 종류거든요. 모기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예, 예. 눈에 잘 띄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산책을 한다거나 예. 그 야외 나가실 때 예.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실 때는 긴 팔을 긴 바지를 입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금방 물려요. 물린지도 모르게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린지도 모르게 하기 워낙 작으니까 일반 예, 예. 모기보다도 더 작으니까 예. 반드시 특별히 더 산에 갈 때는 긴 팔에다가 양말도 신고 뭐 이렇게 제대로 좀 갖추고 가셔야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모기 박사 이동규 교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모기 박사님을 이왕 모셨으니까 제가 모기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교수님. 네네. 예. 그 모기가 사냥감을 찾을 때 이게 눈으로 보면서 훑는 건가요? 어떻게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모기는 근시거든요. 그래서 1m 이내 정도 들어와야 이게 사람인지 어떤 동물인지를 판별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대신 이제 더듬이에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냄새를 잘 맡습니다. 아, 그래서 20m 밖에까지 사람 몸이라든가 동물 몸에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 땀 냄새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 여러 가지 그 아미노산 성분이라든가 젖산 성분들을 쉽게 맡습니다. 그걸 맡고 가까이 오면 10m 정도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또 감지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찾아가죠. 그러면 유독 아, 나 모기에 정말 잘 물려. 모기가 내 피를 좋아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진짜로 모기에 잘 물리는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유형이? 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단은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예예. 몸에서 분비물을 많이 내는 사람이 이제 그 잘 찾아가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예, 그 이제 누구냐면. 땀 많이 흘리는 사람, 땀 흘리고서 씻지 않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잘 물린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 활동이 어릴수록 활발하기 때문에 몸에서 여러 가지 냄새들을 많이 풍깁니다. 아하. 이 대사 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애들이 잘 물려요. 그래서 이유가 있군요. 그게. 연세 드신 분하고 같이 주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물립니다. 맞아요. 꼭 아이들만 물리더라고요. 예, 애들한테 가요. 그 이유군요. 그리고 이제 몸에 표면적이 넓은 분, 살이 찌신 분들. 예. 이런 분들 잘 물릴 수 있죠. 조금 살이 남들보다 더 찐 사람, 또 예. 땀 많이 흘리는 사람. 예. 땀 흘렸는데 잘 씻지 않는 사람. 그렇죠. 예. 그 이제 샤워하고 자는 사람하고 안 하고 자는 사람하고 누워서 자면요. 예. 다 모기는 샤워 안 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심지어는요, 씻지 않으면 발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발 쪽으로 많이 물리고요. 심지어는 그 운동화에서 발냄새 많이 나죠. 예. 운동화한테도 갑니다. 운동화도 사람 발인 줄 알고 가고. 예,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그, 모기 물리지 않게 한다고 모기 향이나 전기 모기 향, 이런 걸 켜놓고 자지 않습니까? 특별히 네. 또 애 있는 집은 더 그래요. 요거 괜찮습니까? 예, 요게 이제, 결국 그, 죽이기 위한 살충제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전자 모기 향, 전자 매트 이러면은 전자적으로 없애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 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살충제가 증기로에서 나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증기로 나가는 형태. 네, 증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려면은 문을 완전히 닫고서 밀폐된 공간에다 놔야 이제 모기들이 죽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도 맞게 되죠. 특히 애들은 체중이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예.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빈 방에다 놓으시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예 문을 열어놓게 되면 들어오니까 또 다른 녀석들이 또 들어와 버리니까 예. 참 그러네요 여러분. 그래서 모기장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모기장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사실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기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제일 좋은 건 모기장이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예. 예, 모기에 대한 궁금증,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이동규 교수였습니다.